자, 이번 시간에는 논리연산자를 활용해서 이 코드를 좀 더 개선해 보는 작업을 한번 해보죠. 자, 우리가 예전에 작성했던 이 input, output 폴더에 있는 코드를 활용할 건데 그 전에 우리 논리연산자를 위한 디렉토리부터 만들어보죠. 자, 논리연산자는 영어로는 자, new 폴더에서 logical operator인데 logical만 쓸까요? 아, 이런 거 다 갈등돼요. 자, 그냥 logical만 썼습니다. 그럼 타이핑 하는 거 귀찮으실까봐. 자, 그리고 우리 이전에 사용했던 이 input, output이라는 저기서 사용했던 예제, 요거 기억나세요? 자, 요거를 활용해보죠. 자, 그러면 요거 두 개를 선택해서 copy, logical로 붙여넣기 해서 이 파일의 이름을 일단은 1.py 얘도 1.rb로 바꾸고요. 열어봤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 잠깐 멈추시고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세요. 조금 뭐야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이제 가만히 보면 물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 보니까 if문이 여기에 조건이 하나 걸렸고 그리고 여기 또 한 번 조건이 걸렸어요. 예.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조건 두 개를 하나로 모아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꼭 그게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논리연산자를 쓸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예요. 자, 뭘 하려고 하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은 두 명의 사용자가 로그인할 수 있죠. egoing, k8805 이 두 가지, 두 명이 로그인할 수 있는 상태인데 그 얘기는 두 개의 조건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 두 개의 조건을 하나로 뭉칠 수 있어요. 뭐냐면 자, 여기에 있는 if에 있는 요거 즉, egoing이 11이거나 또는 K8805가 A, 이 둘 중에 하나라면 로그인을 시키는 그런 코드인 거죠.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어떤 단어를 썼냐면 이거 또는 저거 즉, egoing의 로그인에 성공했거나 또는 K8805로 로그인을 성공했다면 이 사람은 로그인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이제 후하유가 뜨는 거고 자, 여기서 또는 이란 말을 썼고 우리 이전 시간에 배운 바로는 또는은 AND인가요? OR인가요? NOT인가요? 또는은 OR죠. 즉, 어떠한 조건이 있으면 조건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이제 만족이 되는 거가 이제 또는 OR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코드를 요 조건을 위에 있는 조건과 우리가 결합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죠. 자, OR 이렇게 그리고 밑에 있는 코드는 지우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이렇게 합시다. 즉, 동작하는 방법은 조금 달라졌죠. 예, 헬로우 누구누구 이건 이제 없어졌지만 어쨌든 간에 egoing으로 로그인을 성공했거나 k8805로 로그인을 성공했다면 헬로우가 뜨고 그렇지 않으면 후하유가 뜨는 그런 것을 우리가 완성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예제를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에고. 자, 실행을 시켜보죠. 아, 요거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잉. K880으로. 아, 이거 참, 예제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예제 만드는 게. 자, 그래서 이 로그인을 할 때 이 사람이 아이디를 egoing으로 입력했거나 k8805로 입력했다면 예, 둘 중에 하나라면 hello가 뜨고 그렇지 않다면 후하유가 뜨는 애플리케이션이에요.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egoing이라고 입력하면 후아유가 뜨네요. 왜 그런가요? 다시 한번 보죠. 제가 예전 예제를 가지고 이러고 있었네요. 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신을 잘 간수하면서 예, 실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엄한 파일을 열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켰을 때 여기에다가 이제 아이디를 egoing이라고 하면 hello가 뜨죠. 아이디를 k8805라고 해도 hello가 뜨고 아무거나 입력하면 후아유가 뜨죠.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아이디가 egoing, 자, 제일 먼저 얘가 먼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 egoing과 여기에 입력된 값이 같다면 얘가 true가 되죠. 그러면 프로그래밍은, 자, 이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이 다 마찬가지인데 뒤에 거는 실행해 보지도 않아요. 왜냐면 OR라고 하는 저 논리 연산자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이거 전체가 참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참이라면 뒤에 거는 실행해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만약에 제가 여기에다가 K8805라고 입력했어요. K8805라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동작하나요? 자, 요 부분은 egoing이고 입력된 값은 K8805니까 여기는 false가 되죠. 그러면 요 뒤에 거를 보는 거예요. 자, 여기 real underbar K8805는 K8805. 그리고 입력된 값도 K8805니까 두 개가 같아지면서 참이 되죠. 그러면 이것 전체가 이 OR 연산자에 의해서 참이 되면서 hello가 실행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루비 코드도 바꿔볼까요? 자, 우선 id는 이제 이렇게 이상한 거 안 쓰고, 자, ifed에,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if문 두 개를, 조건 두 개를 통합하려고 하는 거니까 요거를 컷해서 요 뒤에다가 붙이는데 중간에 or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그리고 이름을 이제 호명하면은 안 되니까 이렇게. 자, 그럼 한번 실행해 보죠. 자, 여기에서 루비로 시작해서 1.rb로 실행을 시키면 아이디를 입력하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egoing이라고 하면, 자, 요 조건이 충족되면서 hello. 자, K8805라고 해도 hello. 아무거나 입력하면 후아유가 뜨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OR 연산자를 활용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AND 연산자도 한번 봐야겠죠? AND 연산자를 활용하는 예제를 보여드릴게요.